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윤창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홍익재단에 와서 고문자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홍익재단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익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좀 눈에 띄는 부분들과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홍익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현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융합적 방법과 연구로 근본 역사의 사실성을 객관 타당하게 입증과 정립을 통해 콘텐츠에 나가겠다. 이 부분이 사실 고문자를 연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고요. 특히 홍익재단은 역사 문화 지식 경영의 중심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 대목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미력하나마 이 홍익재단의 어떤 연구 활동에 대해서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고문자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그동안 홍익재단에서 강의했던 내용의 성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뭐랄까 좀 미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 고문자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고문자가 뭔지부터 A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목차 설명드리면 이 머리말 부분에서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주로 이제 한자와 관련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도 이제 고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한자가 되겠죠. 문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제 캐릭터 문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고문자는 이제 한자 중에서의 고한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한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를 고한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것 같은데 이제 왜 필요한가? 이 고문자 연구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필요하다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3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연구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맺음말 부분에서는 이러한 고문자 연구의 필요성, 또 연구 방법 등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결해서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말 부분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한국에서의 중국 언어학 연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학원에서 중국과 관련된 연구가 뭐 사실 메인으로 진행이 되죠. 대부분의 대학에서 중국과 관련된 학과의 명칭은 뭐 중어중문학과, 뭐 중국어문학과,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중국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중국 언어와 중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국 문학은 뭐다 아시다시피 일단 장르별로 뭐 시, 소설, 산문, 사, 곡뭐 이렇게 이제 장르별로 쪼개지고 각각의 장르는 또다시 뭐 예를 들어 시라면 뭐 고대시, 현대시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고문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 얘기는 좀 배제를 하고요. 이 언어학 연구 현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 언어학 연구를 이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형,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죠. 일단 형, 글자 모양이 있어야 되고, 그 글자를 읽어내는 발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그 글자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이제 한자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자의 3요소이기도 하지만 문자의 3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이 붙어 있는 거가 있을 거예요. 금연 표시. 이게 문자냐? 그건 문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태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그라미에 담배하고 X. 미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똑같은 형태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의미도 있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문자가 아니냐면, 그거를 읽어낼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문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3요소라고 하는 이 형, 의는 사실은 한자의 3요소이자 문자가 갖춰야 될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이세 가지, 형, 의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주나라 때, 뭐 8세가 되면 입소학, 소학이라는 데 가서 뭐 이런저런 거를 공부했다. 할 때도 이제 뭐, 글자 공부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 전통적인 언어학에서는 글자의 형태, 한자의 형태겠죠.를 공부하는 분야를 이제 문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한자의 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성운학 또는 음운학. 뭐 성운학과 음운학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보통 훈구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의 중국 언어학 연구의 바운더리를 좀 보자면 문자학, 성운학, 훈구학은 여전히 뭐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어법학이라고 해서 중국 언어의 어떤 어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새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이 어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나라 뭐 역사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마젠총이라는 분이 1898년에 마시문통이라는 중국 최초의 문법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 문법책은 이 마젠충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때 배웠던 이 라틴어 문법을 그대로 그 당시에 중국어에 적용을 해서 중국어 나름의 문법을 틀을 만든 책이고 총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처음 나온 문법책이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만, 이 마시문통이라는 어법책이 과연 중국의 어법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머, 이 어법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중국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서양식 어법을 중국어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좀 여기서부터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중국 언어와 문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고리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이솔레이팅 랭귀지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굴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한국어는 대표적인 교차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는 가장 대표적인 고리버입니다. isolating. isolating이라는 게 이제 독립됐다. 뭐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성수격, 시제 등에 따라서 글자 형태의 변화가 없는 언어를 고리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예문을 가장 쉬운 걸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는 워, 칸, 타, 이세 글자로 하면 나는 그를 봅니다라고 됩니다. 이걸 영어로 한다면 워, 시, 힘이라고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시제가 적용이 돼서 나는 그를 보았다라고 하려면 중국어에서는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러를 동사 뒤에 붙이면 됩니다. 영어를 보면 see라 see라는 글자의 형태가
SAW로 바뀌게 됩니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중국어에서는 보고 있다 할 때는 동사 칸 뒤에 지속을 나타내는 조사 저를 붙이면 되는데, 영어를 보면은 AM, CE, ING 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예는 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뭐 영어에서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러면 I have a book 얘기를 하죠. 그럼 책이 여러 권 있을 때는 I have two books 해갖고 S가 또 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책이 한 권이든 백 권이든 슈라는 책 뒤에 전혀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고리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리버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 언어에 굉장히 다양한 어법 현상이 또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중국어에 고리버라는 특징이 생겼느냐? 바로 글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 얘기는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한자는 처음 만들 때 그 어휘의 발음을 표기하는 기호를 문자로 삼은 게 아니라 그 어휘가 나타내는 의미의 형상을 취해서 문자를 만들었죠. 우리가 쉽게 이제 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자 자체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어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언어 문자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성조 언어입니다. 보통 이제 톤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어 배우신 분은 다 알겠지만 중국어 배울 때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 초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성조라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왜? 똑같은 MA라는 음절, 마를 읽을 때에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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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렇게 네 가지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거를 하려니까 중국어 처음 배울 때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에는 왜 성조라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평상거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뭐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제가 지금 계명대학교에 있고요.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 내려간 지 한 15년 됐습니다. 근데 대구 말에도 성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뭐 가가가가 그러면은 난 못 알아듣는데 대구 사람들은 다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조라는 것은 일정한 음조, 피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치대로 읽어냈을 때 그 피치에 따른 고정된 의미가 구현이 되어야 그것을 성조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 뉘앙스라든가 악센트의 차이는 성조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죠. 자, 그러면 중국어에는 왜 이렇게 성조라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기본 음절수는 41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163만 8,750개예요. 우리나라 말은 참 정말 우수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외래어가 들어와도 그거를 비슷하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음절수가 415개밖에 없죠. 우스갯소리로 아주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때 이제 주인공이었던 남자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중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중국어로 쓰려면 11글자를 써야 됩니다. 귀찮죠.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글자가 필요하냐? 일단 기본 음절수가 4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음절수가 400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을 했을 때 그 음절의 발음만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즉 동일한 발음의 어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네 개의 성조를 입히면 똑같은 MA라는 음절이라고 하더라도 네 개의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음절이 다 네 개의 성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것만 따져보니까 한 1319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음될 수 있는 음절 수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원래 중국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형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그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음절은 기본적으로 그게 음음 단위가 되고 동시에 그게 형태소가 됩니다. 즉,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 하나의 단어, 그냥 하나의 의미, 이렇게 다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단음절어, 여기 모노실라빅 랭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논어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구절이죠. 학이 시습지 불억 열호. 다 한 글자입니다. 모든 단어가 한 글자입니다. 근데 현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휘의 90% 이상이 두 글자 이상인 다음절어로 바뀌었죠. 왜? 어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사유 방식이 복잡해지고 옛날에 없던 새로운 문물이 세상에 나오면 그것을 명명할 새로운 어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얘네들을 한 글자씩 배당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두 글자, 세 글자 계속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이 시습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배우다 할 때는 그냥 학이만 되는데 지금은 쉐시, 그래서 두 글자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학교, 학생, 학원,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성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단음절어로 시작했으나 현대한어의 90% 이상은 다음절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중국어의 특징으로 단음절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쉐시, 두 글자가 돼서 다음절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쉐, 시, 이 두 글자가 각각 여전히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언어를 단음절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얘기할 고문자를 왜 연구해야 되느냐 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 중국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한자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어 어선은 영어와 비슷하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어순, 이 워드 오더라고 그러죠. 워드 오더가 굉장히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순이 바뀌면 그 문장의 의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안 바뀝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좋아해 너를. 너를 나는 좋아해. 다 좋아합니다.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시에 웰리아오 용부리아오 이것인치 똑같은 문장을 이것인치 용부리아오 나시에 웰리아오라고 바꿨을 때 첫 번째 문장은 그 원료는 일주일을 쓸 수 없어. 왜? 원료가 부족해서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이것은 시용부레오 나시 웰려 일주일에 그 원료를 다 쓸 수 없어. 왜? 너무 많아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문원을 고속할 때에도 사실은 이 어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 차원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송나라 때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부인이 너무 그리워서 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이 남편이 보낸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로운 등불이 밤을 지키니 뭐 긴 정막이 오고 지아비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비는 자식을 그리워하네 이렇게 했더니 부인이 바빴는지 성의가 없었는지 그대로 답장을 보냈는데 보시면 그대로 뒤집어 쓴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부인이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비를 그리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한다. 멋지죠? 적막함이 기니 긴 밤을 홀로 외로운 등불이 지킨다. 의미는 아주 멋지지만 그대로 남편이 쓴 하나의 문장을 그대로 뒤집어 쓴 겁니다. 그만큼 중국어에서는 이제 어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